지루성 두피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의 복원시키는 것. 안녕하십니까? 유해어부산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저처럼 탈모를 치료하는 의사가 유전성 탈모 다음으로 많이 치료하게 되는 질환은 아마 지루성 두피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루성 두피염. 말은 어려운데 탈모인 분들 중에 두피가 많이 붉어져 있고 각질도 많이 나시고 가렵고 심하면 따갑거나 뾰루지 같은 염증이 많이 잡히는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탈모인 중에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지루성 두피염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국내 연구도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탈모를 악화시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증상이 많이 심하다?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나쁜 밭에 좋은 작물이 자라날 수는 없는 것처럼 두피가 엉망진창인데 탈모 치료에 성공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말라세지아 라고 부르는 곰팡이균인데요.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노비프록스, 소위 지루성 두피염 샴푸들은 항진균제, 그러니까 곰팡이를 잡는 항생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곰팡이균을 완전히 박멸은 하지 못하더라도 적당히 두들겨 패서 난리를 못 치도록,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문제없이 이 진균들을 처리해버릴 수 있도록 약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런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또는 피부의 방어벽 자체가 무너져서 진균이 굉장히 쉽게 증식하고 잘 침투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치료에도 한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뉴헤어 탈모 치료는 단순히 모발을 굵게 할 뿐만 아니라 모발이 자라는 밭, 두피 자체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 뉴헤어 부산에서 탈모를 고민으로 치료를 시작하신 분의 사진입니다.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 가르마 라인이 굉장히 붉죠. 단순히 붉을 뿐만 아니라 울긋불긋하고 각질도 굉장히 심하게 나시는 상황이셨습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각질이 굉장히 빠르게 탈락하고 또 뾰루지 같은 그런 증상이 여기저기 생기시면서 누가 보더라도 아, 두피에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8회차, 그러니까 한 4달 정도 치료를 하신 뒤 저희가 다시 촬영한 사진입니다. 머리숱 자체도 늘었지만 더 주목하셔야 할 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두피의 색깔이 훨씬 밝아진 게 보이시죠?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색깔이 훨씬 균일해졌습니다. 염증이 드디어 컨트롤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다른 고객님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저희에게 정성스러운 자필 후기까지 남겨주신 고객님이셨는데요. 이 고객님도 치료를 하시면서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것보다 먼저 두피의 가려움이라든지 다른 불편함이 해소돼서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지루성 두피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의 보호막, 피부 장벽을 복원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진균제를 많이 써서 진균을 약하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둑이 아무리 어설프더라도 우리 집에 문단속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도둑은 들어오기 마련이죠. 저희 뉴헤어 탈모 치료가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염증으로 인해서 기능이 많이 떨어진 그런 피부 조직을 재생시켜서 피부의 방어막을 복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처럼 일시적으로 억지로 염증을 잠재우는 그런 치료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두피가 튼튼해지고 방어벽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상이 호전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루성 두피염 샴푸도 많이 써보시고 스테로이드 연고도 많이 써보셨지만 지루성 두피염이 잡히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저희 탈모 주사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